이제 비둘기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점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비둘기는 인식이 되게 안 좋은 동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둘기 하면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비둘기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이제 일명 닭둘기라고 하죠. 애완용 비둘기들은 그런 길거리의 닭둘기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네, 다채로운 색깔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 아마 데리고 다니다가 무슨 새냐고 물어봤는데 비둘기라고 답을 하면은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비둘기처럼 안 생겼나봐요. 그 비둘기에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들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하면 저는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긴 하지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앵무새에 비해서 많이 뻣뻣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앵무새의 경우에는 되게 유연하죠. 여기저기 올라타기도 잘 올라타고 네, 굉장히 유연한 동물입니다. 새치고는 되게 유연하죠. 근데 그에 반면에 비둘기들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자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손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손목을 자꾸 움직여도 별로 중심을 발만으로 잘 잡는 편이지만 그에 반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날갯짓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유연하지 못해서예요. 아무튼 비둘기들은 이렇게 몸이 뻣뻣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앵무새에 비해서 날갯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날갯짓을 많이 자주 하다 보면 사람도 본의 아니게 놀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날갯짓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일어나 있죠. 그거를 저는 약간 살짝 단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일어나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요. 세 번째 단점으로는 파우더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앵무새 같은 경우에도 파우더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왕관앵무 그리고 코카투가 있겠죠. 크기가 크기다 보니까 코카투 못지않게 비둘기들도 파우더가 나옵니다. 좀 오래 이렇게 만져주고 나면 손에 하얗게 묻습니다. 그거를 전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 비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둘기 키우는데 살짝 고민을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비염이 있지만 비둘기를 키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키우는 거를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둘기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비둘기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